원주에서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 19개 나라, 6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서태평양 건강도시 국제총회 참가자들이 원주에 있는 국내 굴지의 화장품 전문업체를 찾았습니다. 회사 관계자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지고 이세 문제라든지 항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시한으로 뛰는 대용으로 방문객들도 흥미로워합니다. 제품의 특성을 점원에게 꼼꼼히 묻고 직접 피부에 발라보고 지갑을 엽니다. 元州的这个城市对健康非常的有理念我们可以学习回到台湾去因为来自台湾那我们这次来参加这一个会议觉得非常的温馨 국제총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원주시가 마련한 투어 프로그램으로 지역 대표 관광지와 명소, 기업체 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를 대표하는 건강 의료 관련 기업을 찾아 각종 제품을 안내받고 구매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된 코스는 모두 5가지. 200명에 달하는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원주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관광을 곧바로 소비로 연결시켜 지역 경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도 할 겸 또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하지만 산업관광으로 연계할 기업이 적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주 지역만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산업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관련 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오뉴스 최정희입니다.